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진희입니다. 오늘은 숨은 꽃 네 번째 시간인데요. 2차 대전 후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젊은 장교 알렌 케네디는 교토에서 휴가 중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사카이 요시에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강제 출국당하여 일본에 돌아온 사카이 박사는 그가 젊은 시절에 미국인 여자와 단지 유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의 좌절을 경험한 바 있어 외동딸 요시에와 알렌의 결혼을 한사코 반대합니다. 타고난 문학적 자질과 인도주의 정신이 넘치는 펄벅은 이 두 젊은이의 사랑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요?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숨은 꽃 제4회. 급한 환자가 있어 왕진을 간 사카이 박사는 늦게야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요시에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저녁 식사를 했다. 늘 그러했듯이 아버지가 함께 했더라면 요시에는 시치미를 떼고 있기가 훨씬 쉬웠을 테지만 무엇이든 딸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온순하고 착한 어머니 앞에서 시치미를 떼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하면서도 친절한 어머니의 질문에 대해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기가 어려웠다.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요시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피해야 좋을지 몰랐다. 오늘 교실 안은 퍽 더웠지? 교실은 북향방이에요. 그녀는 어머니의 장반 위에다 부지런히 작은 접시를 날라다 놓았다. 그만두어라. 난 영 입맛이 없구나. 너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뭔데요,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글쎄, 급한 환자가 있는 것이 미쓰이시 댁이라는구나. 그리고 환자는 바로 고볼이란다. 맹장염이 아닌가 하고 너희 아버지는 걱정하시더라. 고볼이라고요? 그거 참 안 됐군요. 제발 위독하진 않으셨으면. 그 댁의 마지막 아들이신데. 그리고 또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아닌가 말이다. 그렇다고 저도 늘 들었어요. 요시에는 눈을 내려 깔고 고개를 숙인 채 먹기 시작했다. 너의 아버지는 책임감을 느끼고 계셔. 미스이 씨는 아버지의 제일 친한 친구시니까요. 그래서 뿐만이 아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너의 아버지는 고부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거야. 아버지는 그 젊은이를 퍽 좋아하시는 모양이더라. 너의 아버지는 가끔 원하시는 것이 있어 여러 가지 있지만. 요시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답을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몰래 이루어진 사랑에 꿈속처럼 도취되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온 정신은 이 상소에서도 그녀의 양친에게서도 또 가정에서도 떠나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런 것들에서 떠나 마음도 몸도 모두 젊은 미국인에게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언제까지나 그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만 알렌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가를 알게 되기까지만 사실을 감추고 있으면 될 것이다. 그녀는 지금까지 많은 미국의 젊은이를 보아왔지만 알렌과 같은 이는 보지 못했었다. 그녀가 본 미국 사람들이란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거나 버릇없고 아직 철없고 때밀고 히덕거리고 희롱하는 건달패들 뿐이었다. 줄을 지어 갈 때의 그들은 말쑥하고 조용했고 늘 명령에 복종했다. 그리고 발을 맞추어 질서정연하게 완전한 줄을 지어 행진했다.
행렬에 있어서는 그들은 명령이 아니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또 그들의 눈들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행렬을 해쳤을 때에는 그들은 여러 짝별로 나누어서 그 짝별마다 소란스럽게 짝이 없었다. 요시에는 그들을 멸시했고 되도록 피했고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정문 뒤에 숨어 있곤 했었다. 그런 미군들을 상대하는 일본 여자들은 미군들보다도 더 경멸할 만했다. 사실상 요시에는 그런 여자들과는 달랐으며 그녀들의 비길 바는 아니었다. 알렌 역시 그 보통 미군과는 다른 특별한 미국인이었다. 그러므로 그녀와 알렌과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되었다. 다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었다. 요시에는 어머니의 묻는 말에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그녀는 어머니가 주저하는 표정으로 자기를 보고 있음을 알았다. 너는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학교에서 시간 중에 배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와 같은 대답이 아주 쉽사리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들은 거짓말이었으나 말하고 있는 사이에 참말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었다. 장차 자기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뉘우치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녀의 마음과 몸은 꿈꾸는 듯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요시에는 몸이 피곤하다면서 일찍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일찌감치 침실로 갔다. 구름 한 점 없는 밤이었다. 요시에는 마루에 깐 요에 누워 활짝 열어서 친 시오지 너머로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기 중에 있는 습기라고 할까? 아니, 어떤 고요함이 깃들면서 하늘에 걸려있는 별들을 더 크게 그리고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았다. 별들은 반짝이지는 않았으나 먼 곳에 있는 비단 등불처럼 노란 빛을 던지고 있었다. 알렌 역시 그들 두 사람의 장래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미국인 시기라면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었다. 늘 어떤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었다. 요시에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잘 읽던 잡지에 실린 소설들이 생각났다. 그곳에서는 사랑에는 늘 결혼이 뒤따랐다. 처음에는 키스, 그 다음엔 사랑의 고백, 그리고는 결혼 날짜에 관한 의논이었다. 그녀는 이미 키스를 받아들였고 알렌은 사랑의 고백을 했었다. 따라서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것만 남아있었다. 그들의 습관이 항상 그렇다면 알렌 역시 그녀에 대하여 응당 그렇게 나와야만 할 것이다. 일본도 전쟁 때문에 많이 변했다. 역시 미국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버지니아주는 더 한층 변했을 성 싶었다. 그녀는 알렌의 얼굴을 머리에 그려보고 한숨을 지었다. 그리고 내일 생각을 하면서 빙그레 웃었다. 다음 날도 해가 나고 날씨는 좋았다. 요시에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났다. 그녀는 어머니를 만났으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늦게 돌아왔었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는 고부리를 수술했고 맹장이 터진 탓으로 아직 위독한 상태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새벽녘에 돌아왔으며 어머니에게 9시에 깨워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었다. 요시에는 8시 반에 집에서 나왔다. 그녀는 적당히 쓴 편지를 아버지에게 남겨놓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간밤에는 약간의 천둥이 울리더니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거리는 젖어 있었고 하늘은 청명했다. 알레는 약속한 곳에서 요시에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시에는 알렌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고 알렌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들은 대학 서쪽 뒷골목에서 만났다. 문지기가 당신을 보지 않았을 테지? 우린 뒷길로 해서 정거장으로 나가야 해요. 여기서 나라까지 여행하는데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묵묵히 비에 젖은 길을 걸었다. 나뭇잎에 무겁게 매달린 빗방울들이 작은 비가 되어 흩뿌려졌다. 요시에는 산뜻하게 푸른 무명 스커트에 얇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 떨어진 물방울들이 투명한 맑은 반점을 만들며 그리로 살을 내비치게 했다. 모자를 쓰지 않은 요시아의 얼굴과 머리 위로 물방울은 마구 떨어졌다. 꽃에 맺힌 이슬방울들 같군요. 알레는 말했다. 요시에는 쌩긋이 웃으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두 눈은 애정으로 맑게 빛나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기차는 복잡하지 않았으나 알레는 적어도 2등차는 타야 한다고 고집했다. 요시에는 자기 같은 양가집 일본 여자가 미국 남자와 같이 여행하는 것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승객들의 시선을 느꼈으나 일부러 모르는 채 했다. 그 승객들은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용납하려 들지도 않았다. 여자들은 거만하게 그녀를 쏘아보았고 남자들은 반쯤 노여워하는 기색이었다. 요시에는 시치미를 떼고 기차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 맑고 유창한 영어로 재빨리 설명했다. 나라는 일본 최초의 고정된 수도예요. 요시에는 맑은 그러나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 우리는 고정된 수도가 없었어요. 천황들은 어느 곳이고 각기 자기가 사는 곳을 수도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나 1세기에 나라는 수도가 되고 그리고는 칠대를 계속해서 수도로 있다가 그 다음엔 역시 교토에서 가까운 나가오카로 전도를 했었답니다. 우린 그럼 나라에서 무엇을 구경해야 할까요? 알렌은 요시에가 하는 말이 알렌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질문을 던졌다. 구경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백화점들도 있고 궁전들도 있고 사원과 신궁도 있고 큰 불상도 있고 황실의 공원도 있어요. 이 중에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그 공원이란 큰가요? 1200에이커 이상이에요. 그럼 그 공원으로 가죠. 기차가 우렁차게 기적을 울리며 나라에 다가올 때까지 요시에는 알렌으로부터 조심스레 약간의 간격을 두고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나라 역사를 벗어났다. 그리고는 형식적으로 인력거를 타고 공원으로 들어갔다. 기차칸에서 자기들을 날카롭게 쏘아보던 승객들의 불쾌한 시선의 기억을 지워버리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공원에서 그들은 한 시간가량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사람 없는 조용한 장소에 이르자 알레는 더 이상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오솔길로 앞서가던 알레는 갑자기 몸을 휙 돌려 요시에를 양팔로 안아버렸다. 이렇게 되고 보니 기술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그것은 이제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이미 아는 일인데다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운 것이었다. 요시에는 이 같은 기술을 내심 은근히 갈망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는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알렌에게는 키스는 단순히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키스란 때로는 아주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속을 떠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연거푸 그리고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타승하게 한 팔로는 요시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턱을 쳐들고 키스를 했다. 키스가 끝났을 때그 다음에 이어지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알레는 요시의 몸을 번쩍 들어 소나무 숲속 파랗게 돋은 잔디 위에 내려놓았다. 알레는 요시의 곁에 반쯤 그녀를 덮으면서 쓰러졌다.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요시에는 알렌이 서두르는 이유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두 손을 뻗어 알렌의 얼굴을 힘껏 떠밀었다. 그만둬요. 이래서는 안 돼요. 알렌 케네디. 요시에는 속삭였다. 이 속삭이는 질책의 소리는 힘에 넘쳐 있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버지니아의 크고 흰 집에서 자라나면서 키웠었던 날카로운 양심이 스스로의 욕구를 재빠르게 막았다. 전쟁 때 얻은 난폭성이 아직은 깊이 뿌리를 박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다. 알레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삶과 죽음을 동시에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서 나오는 대담한 냉소적인 태도를 자기도 가져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냉소적인 태도는 표면적일 뿐이었다. 그것이 깊이 뿌리박기에는 시일이 너무나 짧았던 것이다. 요시의 슬픔을 띤 목소리를 듣자 그의 욕정은 자라목처럼 움츠러들고 그는 요시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가슴에 남자의 머리의 무게를 느끼며 요시에는 몇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는 살며시 몸을 빼어 어제와 같이 알렌이 누워서 숲속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요시에는 일어나 앉았다. 결심을 하듯이 먼저 말을 한 것은 요시에였다. 난 내가 일본 사람에 더 가까운지 미국 사람에 더 가까운지 나 자신이 똑똑히 모르겠어요. 나는 아버지의 딸 이상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나는 사카이 집안의 여자예요. 당신이나 나나 보통보다는 나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정을 지어야 해요. 서로 작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시에는 그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만약 알렌이, 그럼 헤어집시다 하고 나와버린다면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엄하면서도 착한 얼굴을 머리에 떠올림으로써 사카이 가문의 자존심을 갖도록 했었다. 수용소로 들어가는 모욕보다는 차라리 일본으로 송환될 것을 택한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오늘 꼭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단 말이요? 알레는 물었다. 네, 그래야만 해요. 어째서 그렇소? 요시에는 주저하다가 마침내 힘을 내어 말했다. 우리가 단둘이 있기만 하면 당신이 나에게 달려들기 때문이에요. 알레는 이 대담한 말에 소름이 끼쳤다. 그게 무슨 말이요, 요시에? 그럼 달려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시에는 따지듯 말하며 맑은 눈초리로 알렌을 마주 보았다. 당신이 솔직히 말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알렌은 마지못해 말했다. 난또내 자신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 나로서도 내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요시에는 재빨리 덧붙여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참 좋은 말을 많이 배웠구려. 그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배운 것은 아니에요. 일본에서 아버지한테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모양이군요. 아마 그런가 보아요. 이 말에 알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요시에는 부원했다. 그러나 아마 아버지는 엄한 게 좋을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게는
요시에는 두 팔로 무릎을 안고 그 사이에 머리를 파묻었다. 요시의 목덜미는 뽀얀 우윳빛이었고 따내린 머리에서 삐져나온 몇 올리의 부드러운 머리털이 소나무 향기 그윽한 대기 속에서 하늘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어깨 위에 어여쁘게 늘어져 있었으며 그녀의 팔은 희고 포동포동했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밖에 내려와 있지 않았다. 두 손도 역시 예뻤다. 대부분의 일본 여자들의 손과 발은 그다지 예쁘지 않았다. 요시에는 흰 양말에 샌들을 신고 있었으므로 그 발을 볼 수는 없었다. 알레는 갑자기 말했다. 신을 좀 벗어요. 당신의 발을 좀 구경시켜줘요. 손처럼 그렇게 예쁜가 보게. 알레는 요시에가 금세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요시에는 발딱 일어나 알렌 곁에서 떨어졌다. 이젠 당신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요시에는 거의 고함지르듯 말했다. 난 신발을 벗지 못하겠어요. 당신은 너무나 사람을 가볍게 모욕해요, 알렌 케네디. 난 적어도 내 자신을 존중합니다. 너무해요. 정말 나는 이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사랑이라고요? 흥, 그게 뭐예요? 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요시에는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렌도 벌떡 일어나 다름질쳐 쫓아가서 요시의 손을 붙잡았다. 요시에, 내가 무슨 말을 했단 말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무엇이 있는 게 아니요? 하고 알렌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요시에, 왜 대답이 없어? 알렌을 바라보는 요시의 얼굴은 달아올라 뺨이 주홍빛으로 변해 입술은 노여움으로 떨고 있었다. 알렌 케네디, 당신은 내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당신 대답이 당신의 발을 좀. 요시에는 그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솟아나왔다. 알레는 마음이 다정해지고 또 성실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요시에, 내가 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모르신다면 그럼 내 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잖아요. 알렌의 손은 떨어졌다. 당신 말이 옳소. 그러자 요시에는 또 말했다. 만약 당신이 모르신다면 그러면 어서 오늘로 도쿄나 미국의 당신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발 나를 만났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나도 잊어버리겠어요. 당신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겠소, 요시에? 네, 난 아직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중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레는 기운 없이 서 있는 요시의 날씬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알렌이 아무 말도 않는 것을 보고 요시에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난 집으로 가겠어요. 그들은 교토로 돌아가는 다음 기차를 탔고 요시에가 고집했기 때문에 교토 역전에서 서로 작별했다. 어쨌든 요시에, 난 당신을 잊지 않겠소. 당신은 나를 잊어버려야 해요. 만약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편지해도 괜찮겠습니까? 편지하지 마세요. 요시에는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알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그의 곁을 떠났다. 알렌은 거리의 사람들의 혼잡 속에 사라질 때까지 요시에를 바라다 보고 서 있었으나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알렌은 호텔로 돌아가서 짐을 꾸리고는 도쿄로 가는 다음 기차를 탔다. 그 이상 더 휴가를 원치 않았다. 되도록 빨리 부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보리는 경과가 좋다. 그 애는 몸이 깨끗하고 좋은데다가 새로운 약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아.
저도 기뻐요. 요시에는 무관심하게 말했다. 사카이 박사는 딸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오늘 아침 부인과 의논했었다. 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슬프냐고 물으면 도리어 나한테 화를 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도 슬프지 않다고 했어요. 무엇이 좋지 않은지 자기도 모르는 모양이로군. 사카이 박사는 늘 그러하듯이 결단성 있게 말했다. 그엔 생리적으로 흥분한 거요. 그엔 결혼해야 할 텐데 그의 자신은 그걸 모르는가 봐. 내가 해결할 수밖에. 이전 같으면 사카이 부인은 잠자코 듣고만 있었겠지만 이날 아침에는 남편에게 찬동하여 이렇게 말했다. 정말 당신 말이 옳아요. 이날 늦게 사카이 박사는 고부리에 관하여 이번엔 요시에게 말했다. 고부리로 말하면 완전한 일본 청년이라고 할 수 있어. 또 그 애는 현대적인 청년이면서도 요새 젊은 사람치고는 기특할 만큼 착실하단 말이야. 그 애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자기 아버지보다는 훨씬 나은 인물이 될 게다. 하여튼 고부리는 장차 퍽 중요한 인물이 될 게야. 나는 내가 그의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내가 수술을 할 때 보니 그의 피는 참 맑고 붉기도 하더라. 그래도 맹장을 앓지 않았어요? 요시에는 약간 가혹하게 말했다. 사카이 박사는 붕괴했다. 맹장이란 초기 인류의 퇴화된 기관이다. 그건 이젠 인간에게 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고부리를 탓할 수는 없는 거다. 더구나 이젠 그 애도 더 고생하지는 않을 게야. 요시에는 고부리에 대한 생각을 피하고 싶었으나 자학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될 대로 되라는 충동까지 일어났다. 무엇이든 아버지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대단히 놀랐다. 얘야, 너 어디 아픈 게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해요. 그녀의 아버지가 놀라는 것을 보며 요시에는 미소를 띠고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젠 어린애가 아니에요. 제가 스무 살이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대단히 만족했으나 그래도 어딘지 좀 불안했다. 내가 서두르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말해둔다. 나는 고부리 쪽에서 서두르는 것도 허락하지는 않으련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요시에는 일어섰다. 그리고 가볍게 절을 하고 연못안의 돌들을 다시 배열할 생각으로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물살에 부서진 돌, 쭈그러진 돌, 둥글고 매끄러운 돌을 스무 개 가량 주워 모았다. 그리고 보기 싫은 것은 눈에 띄는 대로 집어던졌다. 맑은 물속의 모든 것은 완연한 채 빛을 띠고 있었다. 어떤 돌들은 물 밖에서는 흐릿한 빛이었으나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광채가 났다. 돌들을 조심스레 움직였으므로 물속에 비추인 요시의 그림자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알레는 요시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들이 헤어진 후 한 달이 지났건만 그는 요시에게 편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시에는 자기가 알렌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편지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했다. 사실상 요시에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약한 마음과 절망 속에서 알렌에게 편지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녀는 알렌에게 자기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거나 또는 그녀가 알렌을 찾아가겠다고까지 편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그녀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알렌에게 편지를 하고 또 알렌이 그 편지에 응했다면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몇 년이 흐른 뒤 요시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날 때에는 필경 그들의 관계는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사랑의 씨의 핵을 썩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터였다. 초조한 몇 주일이 지나는 동안 점차로 잠들지 못하는 밤은 극복되고 일본 여자들에겐 어쩔 수 없는 결혼, 남편, 어린애, 그리고 가정이라는 단조롭게 짝이 없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명백해졌다. 현대 여성들이 아무리 주장해 본댔자 그러한 일본 여성의 장래는 변경되지 않았고 또 변경시킬 수도 없었다. 요시에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왜 직접 고보리에게 말하지 못할 것인가. 차차 그녀는 고보리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고보리의 약간 창백하나 큰 편인 얼굴과 묵직해 보이는 모습, 그러나 친절하고 까다롭지 않은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쾌하고 느린 음성, 약간 분명치 못한 말씨, S와 G의 발음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 등 그녀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었다. 고보리는 또 영어 회화는 거의 하지 못했다. 난 어학에는 통 소질이 없어요. 언젠가 그는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듯 그녀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하여튼 그는 불쾌한 인간은 아니었으며 과히 적극적은 아닐지라도 여자에게 무엇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같이 사노라면 아마 이럭저럭 사랑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그를 존경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요시에가 원하는 것은 순박한 선량성이었고 이 점에서 고보리는 요시에가 본 다른 어떤 남자보다도 나았던 것이다. 그녀는 둥글고 초록 빛나는 돌을 부드러운 손바닥으로 닦아 물속으로 가라앉혔다. 그러자 그 초록빛은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격렬하거나 번쩍이거나 하지 않는 부드럽고 유쾌한 빛이었다. 도쿄의 여름은 더웠다. 근대식 아스팔트를 깐 거리들은 더위로 타는 듯했고 수시로 종전이 되는 탓에 낮이건 밤이건 한창 더울 때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견딜 수 없는 더위를 견디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일에 열중함으로써 더위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케네디 소위님, 한 이등병이 편지를 들고 문 앞에 와 섰다. 고향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 작은 책상 위에 던져두게. 이 보고서부터 먼저 끝을 내야 할 테니까. 네. 이등병은 경례를 붙이고는 편지 뭉치 하나를 책상 위에 조심스레 놓고 나가버렸다. 그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 숙모, 숙부, 사촌들. 그들은 일본 같은 먼 이교도 나라에 가 있는 알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양으로 성의껏 편지를 했던 것이다. 알렌, 너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듯 그의 어머니의 편지는 늘 시작되는 것이었다. 알렌은 계속해서 포트블 타이프라이트를 재빨리 쳤다. 소위란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허울 좋은 계급이었다. 그의 상관이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무능한 인간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철자나 말귀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장군들도 본 적이 있었다. 알렌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을 안 그의 상관들은 그에게 골머리 아픈 사무서류를 산더미처럼 내맡겼던 것이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예를 들면 점령군 관하에 있는 어떤 일본인 민간인 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그의 그러한 쾌감을 알 리 없겠지만 하여튼 그는 이제는 일본인들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요시에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요시에는 그가 여태껏 보아온 여자 중 제일 어여쁜 여자였으며 일본 여자치고는 특별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는 요시에라는 여자를 통하여 이 나라 사람들에게 실제로 친밀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만큼 용기도 있었다. 남자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한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요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이나 낮이나 요시에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의 머리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떠오르곤 했고 지금도 그녀 생각이 났다. 만약 그녀와 그렇게 헤어지게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만약 그가 그녀에게 결혼을 청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녀가 일본 여자가 아니고 미국 여자였더라면 그날 그때 물론 결혼을 청했을 것이다. 생각이 뒤설리게 됨에 따라 타이프라이터 치는 그의 손가락이 느려졌다. 그들은 결혼하여 일본에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막상 일본에서 일생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일본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면 그들은 미국에서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요시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미국에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애들, 참 그들의 어린애들은 어떠할 것인가? 그들은 어린애들을 꼭 가져야 할 것인가? 아마 요시에는 어린애를 갖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는 어느 때고 자기가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외아들인 것처럼 어린애 하나만 둘 게 아니라 어린애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왔던 터였다. 또한 자기의 자녀들이 고향에 있는 집에서 자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전쟁만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그는 어떤 백인 여자와 결혼해서 고향에서 살고 있을는지도 몰랐다. 요시에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항상 친딸처럼 사랑하던 신디아 레벨링이라는 여자가 고향에 있었는데 그가 만약 결혼했다면 그녀하고 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신디아와 같이 있을 때에는 귀여운 애라고 하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 너무 신디아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장차 제가 자발적으로 신디아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지 모르니까요. 하고 그는 어머니에게 농담수로 말한 일이 있었다. 말 마라. 너는 어른이 되니까 제멋대로만 놀려고 그러는 것이 뭐냐. 그의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 저 편지 뭉치 속에는 아마 신디아에게서 온 편지도 있을 것이다. 신디아는 자주 편지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끊임없이 보내는 그녀의 길고 유쾌한 편지에는 항상 사소한 고향 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디아는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녀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였다. 또 그들의 3대손 조상 가족들은 서로 사돈간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이지요? 그는 언젠가 자기 어머니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일이 있었다. 퍽 오랜 일이라서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는 재빨리 농담소로 대답했었다. 그는 긴 팔을 뻗쳐 편지 뭉치를 집어 흩뜨렸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 그의 가족이 때때로 일요일 날 오전에 예배 보러 가곤 하던 감리교회의 목사한테서 온 편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서 온 편지 두 통, 그중 제일 큰 봉투는 바로 신디아에게서 온 것이었다. 신디아에게는 작은 것이라고는 그녀의 비교적 가는 허리뿐 그 외의 것은 무엇이나 컸다. 그녀는 키가 큰데다 균형이 잘 잡힌 체격을 가졌고 너그러운 마음과 애정의 소유자였다. 장차 그는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바로 지금 그는 당치도 않게 이 신디아에게
요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신디아는 이해해 줄 거야. 그는 손으로 찍기에는 너무나 두터운 우윳빛 겉봉을 가위로 잘라 신디아가 검푸른 잉크로 쓰고 차곡차곡 접은 석상의 편지를 끄집어냈다. 글자들은 큼직큼직했으나 꿈틀거리는 필적은 아니었다. 친애하는 알렌. 신디아의 편지는 늘 이런투로 시작되었다. 그가 대학에 다닐 때 신디아는 가정대학에 다녔고 그 후 몇 년간 그들은 서로 생각나면 편지를 주고받고 해온 사이였다. 친애하는 알렌, 올해 같은 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그전엔 봄철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올 봄에 들어서야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내게 생겼는가 보아요. 고향의 마을, 낯익은 거리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의 낯익은 얼굴들, 이런 것을 눈앞에 그리며 그는 천천히 그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그러나 역시 도쿄에 홀로 앉아있는 그에게는 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먼 존재들이었다. 사실이 그랬다. 그들은 딴 세계에 살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수도가 도쿄인 일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그가 아무리 설명한 데서 소용없을 것이고 그가 어떤 짓을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들은 알 리가 전혀 없었고 그들을 이해하게 만들 아무런 방도도 없었다. 그의 유일한 선택이란 어느 쪽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며 누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각각 그 봉투 속에 덜어넣고는 타이프라이트를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편지를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아버지뿐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말도 적거니와 편지도 자주 하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한 그의 아버지가 어떤 말이고 많이 한 적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말을 최소한도로 했으며 그 이상 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때로는 식사 시간을 통해서 알렌, 버터 좀 이리 다오 하는 따위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고 기껏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슈거, 이 비스켓이 여느 때 것보다는 낫구려 하는 정도였다. 슈거란 설탕이란 말로 알렌의 어머니를 부르는 애칭이었다. 그녀의 본 이름은 조세핀이었는데 이 이름인 즉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외에는 어떤 남자도 자기 부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아버지의 의견이었다. 제일 좋은 비스킷을 맛보지 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그의 어머니는 언성을 높여 말했다. 물론 먹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 비스킷을 여느 때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의 아버지는 비꼬아 대꾸했다. 말을 될수록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가끔 사람을 굴리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가 실컷 찌끄리도록 내버려 둔 다음 빙그레 웃고는 그의 어머니에게 어쩌면 그렇게 두 사람 목소리 이야기를 혼자서 재미나게 해주느냐고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채 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는 막연히 그의 아버지를 좀 더 잘 알았으면 싶었다. 그렇다면 요시아에 관해서 편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물어보기는 무엇을 물어본단 말인가? 물어보기로 말한다면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었다. 그는 요시에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가 느끼고 있는 것, 그녀로 해서 잠못 이루는 낮과 밤을 통해 느끼고 있는 것이 진실한 애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는 이순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정말 요시에라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편지들을 책상 서랍 속에 넣고 목욕을 하고 조심스레 옷을 입었다. 그는 그의 상관인 대림과 그의 부인으로부터 저녁을 같이 하자는 초대를 받았던 것이다. 이 점잖은 부부는 대령의 통솔 밑에 있는 무지하고 난폭하고 걷잡을 수 없는 이등병, 일등병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나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마치 자기네가 어쩌부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겠지요. 대령 부인은 지난번에 알렌이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할 때도 불평을 했었다. 그는 자기가 나라의 황실공원 안에서 자기 자신도 약간 그러했다고 느꼈었다. 불과 얼마 전에 잔인무도하게 미국인들을 학살한 것이 바로 이 일본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 그는 몸소 일본인과의 전쟁의 한몫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남양의 섬들의 정글 속에 몰래 끼어와 달려들던 그 잔인한 외인들은 경사진 푸른 산빛 다리라든가 하늘빛 옷을 입은 농부라든가 기모노를 입고 계달을 신은 어여쁜 여자들이라든가 더구나 요시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 느껴졌던 것이다. 요시에는 외모와 약간 이상한 영어의 발음 이외에는 아마 일본이라기보다는 미국인에 더 가까워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가 그의 마음의 표면에 요시에라는 이름을 떠오르게 하는 것만으로 그의 심장은 한두 번 크게 뛰노는 듯 싶었고 요시에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는 두 팔을 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식사가 끝난 뒤 단 둘이 남게 되면 대령에게 요시에에 관해 터놓고 의논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대령의 부인은 교양이 있는 훌륭한 여자로서 자기 혼자밖에 없을 경우에도 남자 손님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자기는 일부러 반 시간쯤은 자리에서 물러나 있곤 했다. 또 흔히 그를 하듯이 만약 남자 손님이 부인을 동반해 올 때에는 그 부인과 같이 역시 자리를 물러나 한 45분 동안은 남자들끼리 이야기할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알레는 감히 그것을 대뜸 대령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이날 저녁 일본 요리사가 요리하고 흰옷을 입은 일본인 웨이터가 가져온 훌륭한 식사를 끝냈을 때 비로소 그는 용기를 내어 미군이 일본에 주둔한 이후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이 일본 여자와 결혼했는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대령은 좋지 않은 기색이었다. 아마 어디 통계낸 것이 있겠지? 나는 그런 것은 알고 싶지도 않아. 자네가 말하는 것은 결혼한 것 말인가 혹은 그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한 숫자입니다. 글쎄, 그것은 그리 많지 않을걸? 대령은 기색이 약간 풀리며 말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다른 편 숫자는 누가 알겠나? 내 생각 같아서는 아마 수천을 헤아리는 혼혈아의 숫자도 실제 일어난 그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걸세. 나는 원래 우리 미국 남자들이 왜 그렇게 지나치게 섹스를 즐기는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나같이 늙은 장교는 질색을 할 지경이니. 그들이 낳은 어린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알레는 열심히 물었다. 대령은 난처한 얼굴을 했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네. 내 부관 바클레이는 그의 부인이 어느 날 바로 이웃집에 어린애가 숨겨진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었네. 그 이웃집엔 아주 점잖은 일본인 가족이 살고 있고 그 집 주인은 상업을 하는 모양인데 바클레이하고 그의 부인은 바로 옆집에서 밤새도록
빽빽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나는지라 귀가 아파서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그의 부인이 물어보러 갔다네. 그랬더니 그 집 할머니가 그 어린애를 옷장 속에 감추고 보여주지 않더라나. 부끄럽다고. 그래서 부관님은 어떻게 했답디까? 바클레이는 그 사건을 카톨릭 고아원에 보고해서 그 어린애를 데려가게 한 모양이야. 그랬더니 그 가족은 물론이고 그의 어머니인 예쁜 딸까지도 바클레이에게 감사하더래. 바클레이 말이 그 혼혈아는 아주 이상하고 보기 흉하게 생겼다고 하더군. 나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무슨 도리가 있느냐 말일세. 대령이 이렇게 말했으므로 알레는 도저히 요시의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대령 부처와 잠시 동안 같이 앉아있다가 아직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보통 때보다 일찍 물러나왔다. 그리고 그는 휴가를 이용하여 가로사에서와의 놀러가기를 원치 않았고 또 그렇게 자주 가던 영화 구경도 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요시에와 헤어진 후 여름 내 댄스 파티에도 한두 번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끄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의 고향에 있는 여자들 중에도 다시 보기를 원하는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 신디아만 하더라도 그녀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쾌했으나 애정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그의 생활에서 이제는 신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요시에와 같이 있었을 때는 그의 육체 속에 전기가 흐름을 느꼈다. 무덥고 외로운 밤에 그는 요시에와 교제한 추억을 낱낱이 더듬어 보았다. 그 유명한 옛 도시에서 그는 등나무 밑에 무심히 서 있는 요시에를 처음으로 보았으며 그 후 그는 그녀를 거듭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자기 집 한 모퉁이에 숨어서 그를 넘겨다 보던 그 순간의 요시에의 모습은 인상 깊이 남아있었다. 그날 그녀는 단순하게 꾸며져 있으면서도 정취가 있는 꽤 넓은 그 정원에서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속해 있는 세계야말로 점잖고 전통적인 가장 훌륭한 세계일성 싶었다. 그녀는 단순히 착한 여자라고만 할 수는 없었다. 그가 참지 못해 키스를 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속으로는 확실히 좋아하면서도 하기 싫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자기에게 응했었다. 그 가엾은 여자는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애정을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배반한 셈이었다.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 지금 와서 해결책은 될수록 빨리 그녀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날이 감에 따라 몇 되지 않는 그와 친한 사람들이 산으로 또는 해안지대로 떠나버리고 대령 역시 두 주일의 휴가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떠나버렸을 때 그 지독한 외로움을 참기 어려웠다. 8월도 중순이 되었을 때 그는 요시에를 다시 한번 꼭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차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요시에를 단념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다시 만나보면 요시에는 알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할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교토 여름도 역시 무더웠으나 사카이 박사에게는 그런 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겉으로는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상 그는 급속도로 딸의 결혼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미국에서 보낸 것을 마음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일본의 결혼 풍습을 본능적으로 체득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그는 부유하고 가문 좋은 집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데 필요한 격식을 갖추기 위해 미리 예책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의사로서의 명성이 높아 매일같이 분주한 그였지만 딸의 새 기모노의 무늬와 명주 옷과 그리고 술을 놓은 공단 옷들에 대하여 자신이 일일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요시에가 보는 곳에서 그것들을 결정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독단적인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적당하다고 인정된 것이라면 딸도 좋다고 결정하고 또 예의상 그의 부인 역시 그 자리에 나와 참견했다. 그러나 하여튼 부인과 딸 앞에서도 마지막 결정은 늘 사카이 박사 자신이 내리곤 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미쓰이시 일가의 취미와 습관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딸에게 그들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맹목적인 복종은 요구하지 않았다. 딸이 원한다면 자택에서 고보리를 만나는 것도 선선히 허락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요시에가 고보리와 같이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할 생각이었다. 고보리도 요시아의 양친이 집에 있는 시각에 요시아를 방문하려 했다. 9월 중순으로 정한 결혼식을 앞두고 고보리는 미리 사카이 박사에게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묻고 나서 찾아오곤 했다. 사카이 박사와 그의 부인은 늘 몸소 고보리를 맞아들였다. 처음엔 그들은 고보리가 방문에 와 있는 동안 내내 그와 같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요시아가 말이 너무 적다는 것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고보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대해 요시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 그의 묻는 말에 대해서만 네 또는 아니에요 하고 중얼거릴 뿐 그녀 자신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단둘이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날 밤 사카이 박사는 그의 부인에게 물었다. 우린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본에 살지 않소. 사카이 박사는 약간 화를 내며 반박했다. 그는 무엇이든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하던 것처럼 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몇 번이나 미국의 일본인 수용소를 회상시켰다. 실상 벌써 오래전에 수용소는 해산이 되었고 그곳의 일본인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미국 전토로 다시 흩어져 돌아갔건만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그랬던 것이다. 요시에는 미국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에겐 자기가 결혼할 남자와 단둘이 이야기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부인은 말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보리가 왔을 때에는 몇 분 동안 날씨에 대한 이야기와 금년의 국화꽃에 대해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후 사카이 박사는 그의 부인에게 눈짓을 하고 그들은 두 사람만 남기고 나와버렸다. 그들이 나가버리자 미스의 고보리는 조용히 웃음을 띠고 부드럽고 즐거움에 가득한 태도로 요시에를 대했다. 당신 아버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는 조금만 높이면 대단히 크게 울릴 수 있는 폭넓은 음성으로 말했다. 어떤 점에서 저희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더 일본인이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셔도 일본인이 되지 못할 그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이미 그분에게 낙인을 찍은 것이지요. 내 생각엔 나 역시 낙인을 찍힌 것 같아요. 네, 당신 역시 그렇습니다. 고보리는 동의했다. 그러나 나는 미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럼 주둔군으로 와 있는 그런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세요?
요시에는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대. 그들 역시 좋아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을 가끔 가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업은 그만큼 힘드는 것이니까요. 그들의 사업이란 무엇이죠? 고보리는 또다시 웃음을 띄었다. 우리들은 미국 사람들 같이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시에는 그를 일깨워 주었다. 우리들의 일부분이지요. 그들이 가버리면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된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처음에는 아마 더할 것입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옛날 우리 일본 정신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세대 지나가면 우리는 또다시 변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부했던 것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려면 앞으로 반세기는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세계 자체가 어떻게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시에는 귀를 기울여 들었다. 고보리는 말을 잘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거만한 말투가 아니고 생각이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고보리는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도 아시다시피 보수적인 오랜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보수적인 시대에서는 퍽 잘해나갈 겁니다. 내가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혼혈아들,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시에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알렌을 받아들여 알렌과 결혼한다면 그들 사이의 자녀들은 역시 혼혈아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알렌이나 자기는 그 어린애를 내버릴 수 있을까? 아니다. 그들은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련한 어린아이들이지요. 그 아이들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고보리는 자비에 가득한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시에는 갑자기 고보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고보리는 그렇듯 친절했으며 그 친절은 그의 선량성의 일부일 것이다. 요시에는 자기가 만약 모든 것을 고보리에게 고백한다면 고보리는 가엾은 얼굴로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이며 나아가서는 어째서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이해해 줄 성 싶었다. 그렇지만 고보리의 부인이 되려면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자기 표정에까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요시에는 고보리를 바라보았다. 고보리는 빙그레 웃었다. 나한테 물어볼 말이 있는 게로군. 어떻게 아세요? 요시에는 깜짝 놀라 물었다. 당신 얼굴은 솔직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가요? 요시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기도 몰라 주저했다. 그러나 지금 고보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비밀이 없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확실히 어떤 남자일까 하고 물어보고 싶으면서도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보리는 은근하게 말했다. 여자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시에는 재빨리 자기의 입장을 바꾸었다. 네, 나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본인들의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고보리는 요시에로부터 얼마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들이 결혼하기까지는
고브리는 결코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스스로 허용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요시의 아버지에게 자신과 요시에는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이해해야 할 줄 믿는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고브리는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말을 꺼내었다. 나는 내 자신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강제로 당한 과거 몇 해 동안의 군인 생활의 결과는 나로 하여금 과거에 배운 것과는 정반대의 인간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것이라도 죽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생쥐 한 마리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난 그것들이 쏘다니게 내버려 둡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군대 장교들의 돼지 목다는 소리 같은 호령 소리를 지긋지긋하게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여생을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난 사병들이 사소한 과실 때문에 두들겨 맞고 구두발에 차이고 하는 것을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애를 때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나는 잔인한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자신의 친절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나약하다고도 부를 수 있겠지요. 나는 나와 같은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장차 인간의 잔인성이 종말을 구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시에는 고보리가 이토록 길게 또 성실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보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고보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고보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의문에 대답을 해준 셈이었다. 만약 그녀가 친절한 마음으로 고보리에게 알렌 이야기를 한다면 고보리는 그녀 자신의 마음대로 하라고 주장할 것이며 적어도 요시에가 알렌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이 변할 때까지는 물러서 있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확실히 자기는 알렌을 잊어버릴 것이며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요시에는 지체하지 않고 결혼하고 싶었다. 결혼은 그녀 자신의 마음을 차지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녀의 시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고브리 씨. 나는 당신을 존경해요. 친절이란 여자에게나 남자에게 가장 위대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역시 그렇게 친절한 인간이 되었으면 해요. 요시에는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적어도 애정의 서광일 것이라 생각하며 고보리를 바라보았다.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일본인들의 결혼은 사랑 없이 이루어졌었다. 존경과 다정한 마음이면 충분했다. 적어도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이다. 고보리는 약간 고개를 숙여 요시의 바라보는 눈에 대답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이 해의 8월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었다. 시내에 오래 살았던 시민들은 아마 이것은 미국인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떨어뜨렸던 데서 비롯된 결과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내리기도 했다. 8월 16일 날 교토에서는 밤에 높은 다이몬지산에서 연등놀이의 불들을 피웠는데 산꼭대기에서 연등놀이하는 사람들도 시원한 바람을 쏠 수는 없었다. 사카이 박사는 극도로 피로했다. 병원은 원자탄이 떨어졌던 두 도시에서 아물지 못한 오래된 상처를 가진 환자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와 몹시 바빴던 것이다. 그의 명성은 한입 두입 건너 널리 퍼졌고 그래서 불치의 병자들은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고 했다. 그의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은 너무 열성적이었다.
그리고 그이 열성의 보탬이 된 것은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끊임없이 부풀어가는 노여움이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그는 병을 얻어 며칠 동안 집에서 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상태가 나쁜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초조감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고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 정원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곤 했다. 그러나 정원도 더위에 허덕이고 있었다. 정원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는 급수 제한으로 인해 수량이 훨씬 줄어든 작은 폭포와 갈색으로 말라붙은 덩굴, 내려쪼이는 햇볕으로 뜨거워진 물에서 지칠 대로 지쳐 죽어가고 있는 금붕어를 보았을 따름이었다. 어느 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정문에 달아놓은 조그만 초인종이 시끄럽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고달픈 몸을 이끌고 연못에서 퍽 떨어져 있는 정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제복을 입은 키 큰 미군 장교가 서 있었다. 사카이 박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 그러시오? 사카이 박사이십니까? 그렇소. 바로 나요. 사카이 박사는 미국인의 용기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눈썹을 무섭게 찡그렸다. 미국인들은 일반 시민의 가슴 안에까지 자기네 마음대로 침범하려는 것이란 말인가. 저는 알렌 케네디입니다. 그 이름은 아주 분명하게 사카이 박사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애써 잊어버리려 했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당신을 모르겠소. 사카이 박사는 고집세게 말했다. 알렌은 빙그레 웃었다.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따님을 만났습니다. 내 딸을 함부로 만날 수는 없을 줄 아시오. 그럼 당신과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지요, 사카이 박사? 사카이 박사는 곧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거절할 구실을 찾기에 바빴다. 확실히 장교를 쉽사리 거절할 수는 없었다. 나는 몸이 좀 불편한 상태요. 그렇지만 않다면 나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요. 나는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싶지 않소. 상대방의 속을 떠보려고 애를 쓰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소. 사카이 박사는 거만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는 이 잘생긴 차가운 일본인에 대한 노여움으로 소름이 끼쳤다. 무슨 권리를 가졌기에 이 일본인은 자기가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처럼 거절한단 말인가. 이것은 요시야의 집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이요. 일본은 미국에게 점령되어 있다는 것을 알렌은 잊지 않았다. 당신은 그렇게 주장할 수 없소. 사카이 박사는 압도적으로 위험있게 말했다. 나는 당신 따님을 꼭 만나보아야겠습니다. 알렌 케네디도 지지 않았다. 성급한 사카이 박사는 그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은 미국에 너무 오래 있었던 탓이었다. 그곳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학생 시절에 자기 수양을 위한 적당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그는 자기 앞의 미국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완전한 일본인이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노여움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난 미국인을 우리 집에 들일 수 없어. 그는 고함을 지르고는 세차게 그 대문을 닫아버리려고 했다. 알렌도 역시 혼돈된 상태에 있었다. 그는 진실한 의미에서
스스로 정복국의 한 사람이 되기를 싫어했으나 그래도 정복자라는 선입감이 그의 언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사카이 박사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자기의 어깨를 대문짝에 갖다 대고 그것을 닫지 못하게 막았다. 억지로 문을 닫으려는 일본인과 힘으로 그것을 막으려는 미국인은 서로 수치와 불명예를 무릅쓰고 옥신각신하게 되었다. 대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부엌이었다. 그때 설거지와 마루 청소를 끝낸 하녀 유미는 막 낮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외국으로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 대문 쪽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주인이 젊고 힘세어 보이는 미국인 장교에 대항하여 문을 닫으려고 애쓰고 있는 광경을 보자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으악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주인 마님을 찾으러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사카이 부인과 요시에는 나란히 앉아 결혼식 때 입을 속옷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마님, 주인 어른이 미군 장교하고 싸우고 계세요. 사카이 부인은 곧장 일어나 다짜고짜로 밖으로 나갔고 유미는 그 뒤를 따랐다. 요시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렌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이는 얼마나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인가 하고 생각했다. 어째서 그이는 편지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찾아왔을까. 그러나 요시에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싸움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그녀는 가능하다면 무사히 해결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알렌 케네디는 흰 꽃을 무늬 놓은 푸른 기모노를 입은 요시에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더 아름다운 자태로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을 것을 보았다. 요시의 얼굴은 창백했고 애원하는 표정이었다. 이제는 대문 안으로 들어선 알렌은 요시에를 향해 앞으로 다가갔다. 사카이 박사는 입을 악물은 채 지쳐서 허덕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인과 유미가 그를 보호하듯이 서 있었다. 그는 패배하고 만 것이었다. 그는 딸이 동요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그 미군이 그의 딸을 두 팔로 안았다. 요시에는 안기지 않을 양으로 몸부림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부모와 하녀의 앞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카이 박사는 알 수 있었다. 요시에가 혼자였더라면 그녀는 이 미군에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는 딸을 빼앗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남은 것은 다만 어떤 책략을 꾸미는 것이었다. 요시에를 나에게 보내주오. 그는 충실한 부인에게 이르고는 근엄한 태도로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무엇보다도 그는 잠시 혼자 있는 것이 필요했다. 그는 이 미국인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한 책략을 꾸미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는 방문객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를 따지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 미국인은 어떤 훌륭한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미국인들은 일본인들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그는 그 자신의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의 부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신음했다. 그리고는 낮은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앉는 법은 오랫동안 배운 뒤에 체득한 것이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이런 자세로 앉아있었다. 젊은 미국인은 이제는 아주 점잖은 태도였다. 사카이 박사,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사실상 당신에게 무엇을 강요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말에 사카이 박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손님에게 방석을 눈짓으로 권하고 나서 이 젊은 외국인이 올바르게 그 위에 앉느라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쾌감을 느꼈다. 그는 요시에게 서 있으라고 하고 요미에게는 얼굴을 찡그려 보였으므로 하녀는 방에서 나가버리고 말았다. 사카이 부인은 남편 뒤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다. 젊은 남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양편 다리가 저린 탓인가 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어디에 앉으시겠소? 그는 낮은 소리로 요시에게 물었다. 제발 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요시에는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애원했다. 나는 당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소. 알레는 대답했다. 안 끄라. 사카이 박사는 딸에게 호령을 내렸다. 요시에는 어머니 곁에 사뿐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알렌도 다시 거북하게 방석 위에 앉았다. 사카이 박사는 기다렸다. 알렌에게 이야기를 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런 처지를 만들어낸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괴로움을 받고 있는 피해자라는 생각에서였다. 동시에 그는 문제가 제시되면 분별 있고 끈기 있게 그러나 냉혹하게 결단하리라 마음먹었다. 아버지, 요시에가 겁을 집어먹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딸에게 얼굴을 찡그려 보였는데 너무 무서운 표정이어서 딸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알레는 요시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말문을 열었다.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은 요시에 당신이 아니라 납니다. 오늘 그가 교토에 내렸을 때 그의 마음은 몹시 뒤숭숭했었다. 그의 머리에 확실히 떠오른 유일한 생각이란 한 번 더 요시에를 꼭 만나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과 가능하다면 자기가 얼마나 깊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녀와 아주 헤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이었다. 지금 그는 요시에와 헤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요시에의 아버지와 다투고 난 탓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요시에의 창백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그렇게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말하시오. 나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소. 사카이 박사는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따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사카이 박사는 딸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 이 사람 아느냐? 우린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레는 재빠르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힘들이지 않고 또 썩 잘 그들이 알게 된 간단한 경위를 설명하고 또 그들이 서로 헤어지는 것에 동의하게 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헤어졌으면 무슨 까닭으로 당신은 또 찾아온 거요? 그것은 제가 따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카이 박사는 사정없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 애를 사랑할 수 없소. 그는 내 친구의 아들인 미스의 고보리와 약혼을 한 사이요. 결혼식은 2주일 후에 올릴 예정이요. 한동안 젊은이는 매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곧 요시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게 정말입니까? 요시에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난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벌써 해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요시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요시에, 난 당신을 혼자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우리가 단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약혼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이는 퍽 착한 분이에요. 그녀는 나직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요시에, 진심으로 다시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요시에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다. 네, 그래요. 알렌 케네디. 그러면 저하고 결혼해 주지 않으렵니까? 이것이 바로 미국식 태도로구나 하고 사카이 박사는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항상 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미국인의 태도였다. 약혼한 것을 파기할 수는 없어. 일본에선 안 돼요. 사카이 박사는 선언했다. 제 생각엔 말씀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엔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일본에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던가요? 사카이 박사는 마음이 동요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양편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고 바로 자기 앞의 방바닥에 시선을 떨어뜨렸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 요시에가 간청했다. 이건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던 이야기다. 사카이 박사는 억지로 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던 이야기다. 그는 두툼한 눈썹 아래로 다성한 부인을 힐끗 보았다. 용서해 주어 하루코,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었소. 그토록 오랫동안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소. 하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기억해낸 것은 단지 우리 딸을 위해서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사카이 부인은 속삭이듯이 중을 그렸다. 요시에, 너는 내 외딸이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미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젊은 사람도 이건 모른다. 이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사랑에는 지혜가 없는 것이란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야. 감정은 곧 식어버리고 생활은 계속되는 것이란다. 사카이 박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으므로 그들은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집안은 깊은 침묵 속에 쌓여 있어 보통 때 같으면 들리지 않던 작은 소리들까지도 갑자기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날개를 비비며 처량하게 우는 매미 소리, 새의 흉내내는 울음소리, 쏠쏠 떨어지는 폭포 소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더 크게 울려오는 듯 싶었다. 미국에서 내가 젊은 청년이었을 때 이야기다. 사카이 박사는 고통스러운 듯이 말을 이었다. 나는 젊은 미국 여자를 사랑했었다. 그 여자 역시 나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을 게다. 우리는 서로 애정을 고백했지. 내 양치는 반대했으나 미국인으로서 교육을 받아온 나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야. 사카이 부인은 갑자기 냉엄해졌다. 부인은 두 손을 꼭 쥐고 눈이 둥그레져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카이 박사는 부인을 보지 않았다. 어머니. 요시에는 숨가쁘게 소리를 질렀다. 사카이 박사는 차갑고도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래도 나는 끝끝내 내 마음대로 할 결심이었어. 나는 양친 곁을 떠나려고까지 했어. 그러나 그 여자의 오빠가 권총으로 나를 협박했다. 내가 대학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밤이었지. 내가 그 길을 지나간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그 여자가 그에게 일러주었을 것이야. 하여튼 그는 권총을 내 옆구리에 갖다 대고는 듣거라 이놈아, 넌 내 누이 동생에게 손을 떼어라. 우린 우리 가족 중에 경실놈의 외놈이 섞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그 여자 오빠가 나에게 한 말이었어. 나는 그 후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그게 전부입니까? 알레는 물었다. 그게 전부냐고? 어떻게 당신은 물어볼 수 있어? 사카이 박사는 감정에 격한 어조로 되물었다.
그땐 그것이 나에겐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 그러나 그것이 지금 또다시 나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요. 사카이 박사는 소리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알렌을 가리켰다.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은 내 딸에게도 역시 일어날 것이란 말이요. 우리 가족은 권총으로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알렌은 거만하게 응수했다. 사카이 박사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요. 권총이 아니라도 다른 무엇이 있을 게 분명하오. 그네들은 경실놈의 외놈을 가족의 일원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레는 이번에는 동정하여 말했다. 그러나 사카이 박사, 그건 옛날 일이 아닙니까? 따님이 나기 전 이야기지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하, 사카이 박사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있어. 옛날과 그다지 다르지 않소. 많은 주에서 백인과 유색인종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당신 가족은 유색인종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가 좀 말해보구려. 알레는 놀란 듯이 보였다. 요시에가 유색인종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시에의 양복은 새빨개졌다. 존 알렌 케네디와 단둘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녀는 갑자기 의사 표시를 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혼돈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겠어요, 아버지. 그녀는 단호한 태도로 일어섰다. 사카이 박사는 딸을 말릴 수도 없었고, 말릴 수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정원으로 나가서 같이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쓰라린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으므로 그들은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간 뒤 그는 부인과 함께 따로 떨어져 남게 되었다. 사카이 박사가 옆에 앉은 그의 부인에게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녀의 떨고 있는 꼭쥔 손을 보았다. 그는 바른 손을 들어 부인의 두 손을 덮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당신 사진을 본 날을 축하하오. 난 당신 사진을 본 순간 당신이 좋은 부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소. 비록 그 사진이 당신의 실물보다는 못했지만 하여튼 당신은 정말 나에겐 행운이 되어 주었소. 내가 딴 길을 선택했더라면 내 일생은 얼마나 비참했을런지 모르오. 그러니 나는 그 고약한 악당이 내 옆구리에 권총을 갖다 댄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소. 부인은 울음을 참느라고 애를 썼다. 난 당신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두려워했소. 나는 그 적시 물렸었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의 누이 동생과 결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소. 그건 사실이었소. 제발 잊어버리세요. 부인은 남편의 손바닥 아래에서 자기 손을 조용히 빼어 긴 소매자락으로 두 눈을 씻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신 말이 옳소. 그러나 당신은 내가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이요. 제발, 부인은 애원하듯이 말했다. 만약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당신에게 이야기했을 것이요. 사카이 박사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것은 부인이 견딜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짧은 다리를 가진 편으로는 퍽 우아하게 일어서서 남편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난 볼일이 있어 나가 보아야겠어요. 들릴락말락한 음성으로 말하고
다비를 심은 발로 급히 방에서 나와 조금 전 딸과 같이 바느질을 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엷은 흰 명주를 집어 눈에 눈물이 고일 때마다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닦으며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에 결코 어여쁜 처녀는 아니었다. 둔한 농부의 딸인 그녀는 얼굴이 네모지고 햇볕에 그을은 그때의 자기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남편이 자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양친이 몸이 튼튼하고 순종 잘하게 보이는 자기를 선택한 것이었고 그때 남편은 다만 실연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나머지 양친이 선택해주는 부인이 어떠한지 그런 것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갑자기 바늘을 놓아버렸다. 이 옷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느질은 해서 무엇하랴.